안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젖히고. 뛰어나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봉쇄를 당했을 때도 행마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건 또 구단의 바둑이 무너지지 않는 바둑이에요, 사실은. 네. 상당히 깐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없는 바둑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중국에서도 세계 타이틀을 우승한 기사가 몇 없죠, 네. 사실은. 또 그때 한창 한국 바둑이 정말 대단했었을 네. 때였는데요. 자, 그런 위빈 구단과 맞서고 있는 나현 아마 5단입니다. 네. 지금 상변 쪽에서 저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자, 네. 흑의 노림수가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승부수죠. 네. 지금까지의 수순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뛰어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장 급박해 됐어요. 그래서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 두었죠? 일단 바짝 다가섰습니다. 여기가 네. 급수예요. 여기가 쌍방에. 그러면 들여다보고 한 점을 두텁게 잡았어요. 잡아줬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막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호흡으로 부풀었습니다. 일단 낙대가 그 이상 더 공격이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껑충 뛰는 게 컸죠. 여기 두텁게 하나 막아두니까 또 치받는 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 받고 여기를 젖혀버렸습니다. 네. 있고 꽉 이어졌죠. 자, 여기서 나간 수가 조금은 악수 같아 예. 근데 보였는데요. 나중에 놓으면 이제 여기 산 다음에 이렇게 늘어서 버려버릴 수가 아, 안 있습니다. 근데 받아서요. 지금 나갈 수 없이 여기를 급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해두고 네. 끊었죠. 이쪽을 두었나요? 여기를 일단 이쪽을 예. 두었죠. 끊으니까 여기 이제 끊기는 게 아프니까 밀어서 행마를 했습니다만 한칸 껑충 뛰고 놓고 막고 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를 하나 끊었죠. 목에 치고 따고 늘었는데요. 아까 어떤 상황을 네, 말씀하시는 이걸 건가요? 뭐라는 건데요. 네. 1인대가 이렇게 튼튼하면 그냥 죽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네. 있으면요? 근데 이게 이어버리거든요. 아, 이어서 넉점을 네. 잡게 지금 된다면? 같은 경우에 비교해드리면 여기를 치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어서 이걸 들어와야 되는데, 갖다 붙이는 수가 있죠. 그러면 젖혀도, 아, 뭐 이렇게 그냥, 늘어도 그만이고, 네. 아마 끊어도 그만일 끊어도 것 되네요. 같습니다. 네. 몰면 늘고, 몰아도, 뭐 이걸 차단이 잘안 되죠. 여기를 젖힌다 해도 가장 쉽게 이렇게만 해도 네. 함격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니면 참고로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한 집밖에 안 나와. 후수한 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잡은 걸로 일단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 들여다봐 놓고요. 네, 그거 안 이을 수 없죠. 그리고 공격을 해갑니다. 여기 씌워서요. 그러니까 입구자를 하나 가고 나를 자라고 할 때. 입구자, 네. 일단 젖히고, 하나 젖혀서 끊게 만들고요. 이을 입고, 때, 쌍립을 해야 되겠죠. 늘어서. 자, 여기서 이제 선수로 처리하고 나서는요, 네. 드디어 두고 싶었던 자리가 이곳이었나 네. 봅니다. 이거 하나 붙여뒀나요? 네, 가는데. 아, 그쪽을 그거 하나 붙여두었죠. 붙여두고, 무서운 승부처. 이제 마지막 승부처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잘 처리가 안 되면 백도 곤란합니다. 네, 자, 과연 우변에서의 접전, 승부와 직결이 네. 되겠는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바둑은 정말 중국에서 온 단장 이하 선수들끼리 정말 관심 집중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중국에서 대서특필할 일이죠. 네. 자, 한국에 이름 없는 연구생 출신이 그렇게 강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보통은 저런 튼튼한 모양에서는 백이 입구자로 두어서 흑이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네. 자, 위빙 구단이 과연 어떤 수를 준비했을까요? 여기 전투가 마무리로 상당히 재밌죠? 네. 자, 나연 5단.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끊어서 처리합니다. 이 바둑은 위빙 구단으로서는 만약에 진다면 평생 잊지 못할 바둑이에요. 또 이긴다면 나연 5단으로서도 평생 기억에 남을. 저희들도 중요한 바둑은 정말 몇십 년 지나도 그 바둑을 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입단판이라든가, 이런 큰 판. 아마추어가 세계 대가를 상대로 이긴다면, 이 바둑은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묘한 수가 가만히 느는 수입니다.
늘게 돼서는 제가 언뜻 볼 때는 대단한 수가 났어요. 곤란해 보이는데요. 맛보기가 됐죠. 네. 두 점 단수와 뿌리를 끊어서 또 한 점 잡는 수. 저렇게 돼서 일견 제가 보다 무너져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빙군단의 승부수가 일단은 통해했습니다. 네. 바둑은 역시 안 되는구나.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요. 여기서 또 끈끈하게 버티죠. 네. 옛날에도 보면 고사성어의 신구비원령이라고 해서 어린 비둘기가 어떻게 재를 넘으려 재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 저기서 수가 나버렸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저 모양이 또 움직인다는 것이 상상 못하는 수였는데요. 오, 그러게요. 네, 저기 움직입니다. 저 수는 막상 잡으러 와도 아래로 단수치면요. 이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니까. 아, 네. 그렇게다 해보면 그게 또 뚫고 나와서 흙도 맛이 나빠요. 할 수 없이 비껴갖고 날입자라고 하니까. 아슬아슬 탈출을 하겠네요. 네, 누가 쫓기는 모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둑은 어렵게 풀려갑니다. 이때가 이 바둑의 제일 재밌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일단 하나 늘어둡니다. 그 수가 기분 좋죠. 그러나 위빈 구단도 기분 좋게 중앙을 모아서 조여갑니다. 예전엔 여류비사대 치면은 상당히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치는 게 다 많다고. 또한, 네, 연구생 1군한테 친다 해서, 모르는 분들은 연구생 1군한테 어떻게 치냐 하겠습니다만, 그 기량이 박정환 7단을 비롯해서 입단하자마자 성적을 내는 걸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명한 구단들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렇죠. 심적으로. 네. 자, 여기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네. 수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부담은 확실히 바둑을 좀 그르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수가 잘 안 보이죠. 네. 이쪽을 하나 더 넣고요. 가는 길에 이건 어떻게 받느냐. 네. 늘게 만들고 입구자로 갔습니다. 밀고 자, 올라와서. 여기서 아주 신기하게 수가 났어요. 또 젖혔죠. 네. 젖히니까 뿌리를 끊어가 버렸습니다. 하나 붙여 놓았나요? 네. 하나 붙여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친 수. 네. 나가고 이때 네. 느는 것이 돌의 흐름이었어요. 멋있는 타이밍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일단 이건 죽어서는 안 되겠죠. 아, 네. 살아버리죠. 뿌리 끊는 수도 있고.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가야 나가는데. 되겠죠. 끊고 나가고. 이게 기가 막힌 수예요. 그러나 저건 이래서는 끝나버리지 않는데 언뜻 보면 가죽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어서 또 살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잡혀서는 안 되겠죠. 이걸 나가고. 막상 젖힌다 하더라도 네. 이거 나가서 대책이 없거든요. 이렇게 두자니 두 점이 잡히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걸 해도 이거 하나 치면 네. 이건 상당히 괴롭고 여기를 뚫어서요. 치고 막아버려도 그렇네요. 촉촉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 끊으면. 그래서 지금은 막상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이건 않네요. 바로 잡으러 가서 우회를 한다. 우회를 했고 날일 때로 씌우고 하나 받고 지금 또 하나 늘어둔 수가 기분 좋았어요. 단수는 모는 건 당연할 거고 거기서는 뭐 이렇게 이제 늘어주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가 또 좋은 수죠. 자, 그리고는 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죠. 빠져나오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변에서의 접전의 결과 어떻습니까? 여기는 일단 100도 성공했죠. 네. 이 집이 두텁게 났고 이 모양은 만 10개 지웠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 못 살아있죠. 그래서 바둑